안녕하십니까. 엄마의 가정식 순이엄마입니다. 오늘은 점심에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랑 베이컨을 잘랐고요. 김치를 작게 자르겠습니다. 3큰술 넣어주고요. 불을 켜겠습니다. 약한 불로 파를 볶아주세요. 파기름 나도록 먼저 볶아주겠습니다. 베이컨도 넣겠습니다. 파가 어느 정도 다 볶아졌고요. 여기에 간장을 둘러주겠어요. 간장, 설탕 같이 볶아주세요. 간장을 어느 정도 볶아주면 김치 넣어주겠어요. 김치 넣어서 같이 볶아주겠습니다. 저는 색깔이 조금 빨갛게 볶음밥을 먹고 싶어서요.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. 김치가 어느 정도 다 볶아졌고요. 불을 끈 다음에 밥을 넣고 같이 섞어주겠습니다. 밥 다 비벼졌고요. 불을 켠 다음에 예, 약간 더 볶아주겠습니다. 밥을 불을 끄고 이렇게 비비시면 잘 비벼지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볶아주시면 되세요. 다 볶아졌습니다. 불을 끄고요. 볶음밥 가상자리로 계란 3개를 풀어주었고요. 이렇게 둘러주세요. 계란이랑 치즈랑 이렇게 올려서 치즈 녹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기다려주겠습니다. 좀 색다른 방법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볶음밥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치즈가 있어서요. 이렇게 계란하고 치즈하고 같이 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으세요.